그때 우리나라 방송 역사상 저렇게 넓은 필드를 커버하는 방송이 있었나요? 레드 하나 현시간부로 재직결지 도착 이상. 지금 우리가 직결지 이제 도착을 했어. 도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너무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. 이렇게 좀 거리를 떨어야 돼. 2, 3m씩 다 떨어져 있는 상태. 팀원 6명입니다. 다이아몬드가 됐든 쐐기 대용으로 이렇게. 우리 해병대 같은 경우는 테스트 본 것도 없고 저랑 같이 근무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제대한 지 벌써 20년들이 다 넘어간 그런 친구들인데 네네. 우리 해병대가 추구하는 거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는 거 무조건 저는 그걸 믿고서 그 친구들을 이제 모집을 한 거죠. 야, 그래도 바로 이렇게 진영 구축을 하시네. 진짜 긴장되셨겠다. 브라보 원. 직결지 인근에 도착하여서 대기 중임. 이제 특전사 등장했죠? 예. 특전사가 오히려 좀 물가에 있네요. 권총에 깰 수 없는 그 넓은 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궁금합니다. 아, 저 권총은 이제 가스를 동력으로 이렇게. 가스총이요? 네. 이걸 또 팀장님이 이렇게 챙겨주셔야죠. 항상 같은 무기지만 뭔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. 바로 격발할 수 있도록.